제가 홍준표만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세 번만 해주십시오. 홍준표! 대통령! 홍! 대통령! 대통령! 우리 함께 홍준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전진합시다! 네, 강동구. 감사합니다. 강동호 서울선거대책위원장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통령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가장 수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철우 총괄선대 본부장입니다. 이철우 사무총장입니다. 이야, 서울에도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나. 대단합니다. 홍준표 대통령이 되겠죠? 우리 당의 지지율이 뭐 7% 8% 가더니 오늘 보니까 2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홍준표! 대통령! 이야, 잠깐만. 요새 친북 좌파, 이렇게 왜 친북 좌파냐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우리한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미군이 철수해라, 미군 철수해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국정원을 해체해라,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 말고 우리 후보도 그런 걸 주장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친북, 북한과 친한 사람이다. 그런 좌파다. 그래서 친북 좌파랍니다. 그런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면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 돈 갖다 주기 바쁘고 돈 많이 갖다 줘가지고 우리한테 뭐를 가지고 왔어요? 서울 사람이 확실히 똑똑하네. 핵을 만들어 왔지요. 핵 만들어가 누구를 누구한테 쏘올락합니까? 우리한테 쏘올락하잖아요. 그런데 또 갖다 주겠다. 또 왜? 북한 공단 2천만 평 만들어가 북한에 돈 갖다 줄락 하죠. 지금까지 개성공단 1년에 천억씩 갖다 줘, 천억 생돈으로 천억 1억 달러씩 줬는데 그거를 20배 만들면은 20억 달러. 이거는 돈이 얼마 되겠어요? 2조를 갖다 주면 2조를 갖다 주면은 북한 총 1년에 생산한 돈이 20조입니다. 20조. 북한의 총 2,500만이 생산한 돈이 20조인데 그게 10분의 1을 우리가 현금으로 생돈으로 갖다 주겠다.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내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홍준표! 야, 홍준표 이름 잘 들어봐요. 홍준표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표를 준다. 홍 씨에게 당선되겠죠? 집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홍준표 감질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감질러야 돼요? 집에 아들 넥타이 매고 되면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여자 이것하면은 뭘 잡아당겨? 잡아당기가 투표장에 들고 가세요. 알았죠? 투표장에 들고 가서 요거 V자 2번 지난번에 또 박근혜 1번 찍었다고 1번 찍으면 안 돼요. 알았죠? 박근혜 때는 1번인데 이번에 2번. 왜? 우리 당의 국회의원 수가 점에 줄어들어가 2번입니다. 2번. 홍준표 한마디만 할게요. 이 사람은 어릴 때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배를 물로 채웠어요. 물배를 채워가 아직까지도 사람이 배짝 말랐어. 알았죠? 물배로 학교 다니면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가면 맨날 1등이나. 집에 아들 공부 잘하려고 하면 뭘 미야 돼요? 집에 가 오늘 물만 미야. 알았죠? 물만 미면 공부 잘해요. 물배를 채운 사람 홍준표. 그 어른이 내가 또 사투리 쳐가 자부지락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 어른이 한 군데에서 학교를 못 시켜가지고 초등학교도 여기저기 다니게 5군데
여 초등학교 다섯 군데 댕긴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다섯 군데 홍준표밖에 없어. 알았죠? 그렇게 불쌍하게 자랐는데 그래도 고시 돼가지고 또 국회의원도 네 번 되고 저는 국회의원 세 번 됐는데 한 번 돼야 돼. 알았죠? 국회의원 네 번 되고 도지사 두 번 하고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자, 그런 홍준표 되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철우 사무총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홍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를 청와대로, 홍준표 대통령으로,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 청량리는 한때는 홍준표 지역구였습니다. 네, 11년 동안 동대문 주민 여러분들이 홍준표를 돌봐주는 바람에 여기에서 오빠빨 이거 다 정리하고 내가 해놓은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내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희 집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내여 정말로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해서 한번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내 한마디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5월 9일 날 경비원 아들 대통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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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 날 까막눈 아들 대통령 된다. 홍준표 대통령,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젊은이들이 절망을 해서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고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부모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이 안 풀리면 부모님 원망하고 또 유산 못 받았다고 한탄하고 그런 거 쳐다보면서 저는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돈 이런 유산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7살 때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는 낳아준 것만 해도 하늘 같은 은혜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방금 신촌에서 대학가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한 만 명 이상이 왔어요. 내 이야기를 쭉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꿈을 갖고 살자.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 저는 국회의원하고 경남지사 하면서 해외로 돌아다녀보면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치안이 잘 돼 있고 얼마나 기회가 많은 나라고 얼마나 서로 아껴주는 나라입니까?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참 요즘 걱정이 되는 게 과연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극도로 안보가 위험합니다. 북이 미사일, 핵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북의 핵시설을 타격을 해서 파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미국이 검전 들어와서 시리아를 폭격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북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오바마는 북의 핵시설 개발, 대륙간 탄도탄 개발 이거를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참았어요. 이제는 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버린 게 북의 핵개발 기술이 미국 동부 연안까지 핵무기가 날아가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거예요. 미국 자체에 위협이 왔어요. 이제 미 본토에 위협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서로가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북은 로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불량 국가라고 해요. 저거는 통제가 안 되는 나라라고 봐요. 미국에서 저걸 핵을 테러리스트한테 팔 수도 있고 또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치겠다는 겁니다. 안보리 이사에 다 모아놔놓고 설명 다 했고 미 상원의원 100명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북의 핵이 왜 심각한가 트럼프가 설명 다 했어요. 아베한테도 양해 구하고 시진핑한테도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가 칠 때는 양해를 해라. 준비가 다 끝났어요. 칼빈슨 호가 동해에 와 있어요. 또 핵잠수함 미시간 호가 부산에 와 있어요. 이렇게 극도의 휴전 이래에 극도의 위기가 왔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나는 이걸 전부 외신을 봐요. 시시각각 들어오는 외신을 보는데 지금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10억 달러 사드 배치하는데 내놔라고 이제 통보를 했어요. 했는데 원래 정부 간에 협상을 할 때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돈을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돈을 내놔라고 느닷없이 통보를 했어요.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사드 빼고 문재인이 그 반대할 테니까 북한하고 친하니까 사드 빼고 한미 미군도 빼고 그 다음에 북의 핵시설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한다면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또 뉴욕타임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홍준표!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한국 신문들도 조용합니다. 방송도 조용하고 CNN이나 일본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왜 조용할까요? 문재인이한테 불리할까 싶어서 지금 조용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통령! 자, 그럼 홍준표가 되면 어떻게 하냐? 당장 내 칼빈스 노예 동해에 그 항공모함에 트럼프 불러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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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우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 김정은의 그 어린애를 내 꽉 쥐고 있겠습니다. 자,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하려면 강단과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배짱과 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홍준표는 강단과 결기, 배짱과 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내 김정은 그런 어린애하고는 우리는 그 눈에 안 차요. 그 까불면 내가 그냥 안 둬요. 자, 북한에서 닷새 전까지는 내 욕을 안 했어요. 왜 욕을 안 했나 하면 안철수 욕을 잔뜩 했어요. 왜 안 했나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다가 5일 전부터 이제 홍준표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적폐 세력, 뭐 박근혜 도당, 뭐 폐악, 온갖 욕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될 것 같으니까 용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아니, 북에서 한 열흘 전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선전 매체에서 문재인이를 이제 간접적으로 지지선을 했어요. 지지선을 했는데 안철수를 욕하면서 그때는 안철수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안철수는 가만히 여러분 TV 토론하는 거 봤죠? 그 초등학생 수준이야. 초등학생 그 토론하면서 말하겁니까? 나 그만 괴롭히세요 그러잖아. 아이 그게 초등학교 애지. 애를 대통령 만들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나 여 북에서 나 여 그거 하는 거 가만히 치다 보고 이건 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북한이 결정하나?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 주민의 투표권도 없는데 말이야. 북한에서 남한의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되자마자 지하고 만나려고 하거든. 또 개성공단에 2천만 평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거든. 개성공단에 2천만 평을 만들어주면 북한 청년 일자리가 1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한국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청년 일자리 110만 개를 마련해 주겠다고 공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DJ 노무현 때 북한에 넘어간 돈이 70억 달러입니다. 70억 달러, 8조 한 4천억이 돼요.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북에 개성공단 2천만 평을 해주려고 하는 것은 1년에 20억 달러씩 북한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억 달러입니다. 5년이면. 말하자면 김정은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핵무기 만들, 이제 원자폭탄이 아니고 수소폭탄 만들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 친구하자, 돈 바치겠다, 북한 청년 일자리 마련해 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길을 쓰고 홍준표를 욕을 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통령.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 호에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해서 우선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한국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91년도까지 전술핵이 한국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나갔어요. 남북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가지고 나갔는데 북한에 이미 핵이 개발됐기 때문에 전술핵을 다시 들어올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핵을 배치를 하면 남북 간이 핵을 갖고 있으면 절대 전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해병 특전사령부를 창설해서 여차하면 우리가 국토 수복작전을 할 기회가 오면 내 국토 수복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말 잘 들으면 그래 안 하고 말 안 들고 자꾸 엉뚱한 짓 하면 내 용서치 않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두 번째, 내 강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홍준표가요 덩치는 이리 작아도 깡 하나로 내 살아온 사람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두 번째, 내 대한민국의 70%에 달하는 이 땅의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한 되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 땅의 서민들의 꿈은 내 자식 잘되기가 첫째입니다. 내 대는 이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돈 없어갖고 서름당하고 깔보임당하고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 때만큼은 잘 살고 큰소리 좀 치고 속된 말로 출세도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땅의 서민들의 꿈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서민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내 한번 서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4개월 동안 경상남도 지사로 가 있을 때 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서민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책 사주고 인터넷 강좌 보게 해주고 그 비용을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서민 자녀들을 선발을 해서 1인당 300만 원씩 내 대학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리고 지금 강남의 세곡동에 가면 경상남도 서민 자녀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기숙사는 그게 원래 땅이 한 400억 하는 땅인데 그 내 LG 그 당시 사장이 제 대학 후배가 돼서 살살 달래서 원가에 80억에 샀어요. 그래 사가지고 개발공사가 있어요. 개발공사를 경영구조혁신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을 갖다가 배당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도민 세금이 아니고 기숙사 짓고 금년에는 150억을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350억짜리 이제 한 400명 들어가서 1인 2인 1실로 호텔급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그 기숙사가 준공이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만 올라오는 서울로 유학하는 학생들한테 지금 서울로 올라오면 한 100만 원 더 생활비 들죠. 그런데 15만 원만 내고 삼시세끼 주고 거기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그 또 학교까지 스쿨버스도 운행해주고 그 경상남도만 내 그걸 하는 서민 자녀들만 어렵게 사는 서민 자녀들만 그래 공부시키려고 내가 하고 있거든요. 내 그걸 대통령이 되면 시골서 올라온 학생들은 전부 서민 자녀들은 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기숙사 좀 만들어서 애들 내 공부 제대로 한번 시켜볼랍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오늘 또 양화대교에 거기 올라가가지고 사법시험 폐지하지 말라고 그 이제 안 그러면 빠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뉴스 보면 나올 거예요. 내가 그 가가지고 내려온나 나 대통령 되면 사법시험 부활하고 행정고시 부활하고 외무고시 부활해서 서민 자녀들이 진짜 그 신분을 급상승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딛고 내려와서 신촌에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고 방금 갔어요. 왜 고시제도를 부활해야 되느냐. 이게 고시제도라는 게 천년 동안 대한민국에 내려오던 제도입니다. 인재선발 제도인데 이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없애기 시작했어요. 로스쿨을 만들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돈 있는 사람만 명망가의 자손만 그 들어가서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돈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신분도 상속하는 그의 사회로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서민들은 일어설 자제들은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외무고시 같은 경우에도 없는 지 애들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외교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죠. 그런데 외교 아카데미를 딱 만들어가지고
스펙 좋은 애들만 거기서 안겨가지고 가진 자의 애들만 외교관에 대를 잇게 하고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에 수재난다고 했어요. 가난한 집에 애들이 수재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게 통계청 발표를 보면 가난한 집하고 또 부자들하고 교육비 차이가 8배가 나요. 8배가. 가난한 집 애들이 10,000원 들어가면 80,000원의 교육비. 교육비 차이가 8배가 나니까 도대체가 가난한 집 애들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또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 대출도 못하고 경제생활 못해요.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8월 15일에 대한민국에 어렵게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 사람들 전부 사면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또 서민 생계사범이 또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서민 생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한 천만 명이 돼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8.15 때 전부 사면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대신 흉악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내 사형 집행할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홍준표. 한국 사회가 세계 치안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녀자들이 방귀를 다니기가 겁이 나요. 워낙 흉악범이 많기 때문에. 그래, 흉악범을 사형이 확정됐는데 형사소송법을 보면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20년 동안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흉포해져요. 흉악해지고 부녀자들이 거리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밤에. 그래서 이제는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교도소에 사형이 확정된 교도소의 흉악범들은 모조리 내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래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되면 또 여러분에게 약속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종북 세력 척결할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리고 대학생 취업 절벽을 만들고 있는 강성 기종 노조 내 그거 척결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 땅에 학생들의 좌익 사상에 물들게 하고 종북 사상에 물들게 하는 정교조 내 손 반드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따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려면 종북 세력, 정교조, 강성 기종도죠. 이거 때리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통령.
요즘 민주노총하고 청교조에서 내한테 안 대들어요. 대들면 커질까 싶어서. 대들면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진주 어려운 점령해가지고 그래 폐악질만 일삼던 진주 어려운 노조, 내 진주 어려운 문 닫아버렸어. 문 닫고 3년을 싸웠어. 3년을. 3년을 도청해서 출근하면 앞에서 욕질하고 하든가 말든가 그걸 갖다가 때리잡아 나니까 전국 도립 어려운들이 전부 정상화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또 스트라이크하고 땡깡지다가 우리도 어려움 폐쇄당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부 정상화 다 됐어요. 그래서 홍준표! 그런 거는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 진짜 젊은이네 일자리를 만든 것이 그 강성기종노조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기업들이 왜 해외투자만 하고 해외투자 말고 국내 투자를 안 해요. 재벌이 지금 사내 유보금 갖고 있는 게 수백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해요? 왜 투자 안 하냐? 투자해보니까 강성기종노조 가들 좋은 일만 시키니까 국내 투자 안 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해외 투자만 늘려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한 2만 개가 해외로 나가 있어요. 해외 나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1년에 투자한 게 500 내지 600억 달러를 해외 투자를 해요. 지금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340만 개입니다. 그 절반만 돌아와도 너가 돌아온나? 법인세 깎아주겠다. 법인세 깎아. 지금 트럼프가 그래 하고 있잖아요. 법인세 낮춰주겠다. 너가 들어온나? 그리고 강성기종노조는 홍준표가 책임지고 때리잡아준다. 그러면 들어와서 대학생들 일자리 좀 마련해라. 젊은이 일자리 마련해라. 그럼 세금 깎아주고 너희들 진짜 괴롭히는 강성기종을 내 때려잡아줄게. 그래 하면 거기 있는 기업 절반만 들어와도 150만 개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래서 이제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각자 지역에 돌아가시면 왜 홍준표를 뽑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최소한 10명 이상한테는 해줘야 돼요. 저는 이곳 동대문에서 11년간 봉사를 하고 내 고향에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에서 한번 마지막 봉사를 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홍준표! 제가 말은 좀 거칠게 합니다. 말은 좀 거칠게 해도 속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홍준표가 좀 강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강성인데는 어디로 보고 강성인가 하면 이 나라 특권층, 이 나라 권력자들 그 사람들하고 붙을 때 홍준표는 아주 강하죠.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홍준표! 그런데 서민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한없이 약하고 내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강하지 않으면 강하게 살지 않았으면 이미 저도 세상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돈과 빽 없이
집안에 배경 없이 나 혼자 힘으로 살려면 내가 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저는 독고다이로 검사에 해봤고 국회의원 4번 해봤고 정치권에는 전부 계보가 있잖아요. 계보가 내가 어디 뭐 이해창이 있을 때 이해창 계보였나, 이명박이 있을 때 이명박 계보였나, 박근혜 있을 때 박근혜 계보였나, 나는 계보 없어요. 독고다이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런데 홍준표가 정치 22년 만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YS 통해서 민주화하고 이제는 선진국으로 끌고 갈 이 거대한 네, 이분들 모시고 대한민국을 세탁기 넣고 한번 1년 돌리고 세탁기 넣고 싹 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민들을 위해서 내 5년 봉사하고 내 끌려 안 나오고 참 재미있게 하다가 내 정치 재미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꼭 내 발로 5년 뒤에 걸어 나올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되면 내 취임식 하지 않겠습니다. 취임식 안 하고 바로 들어가서 나라부터 안정을 시키고 8.15 서민들 대사면하고 여러분들 전부 광화문에 100만을 모아서 내 취임식 그때 하겠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진짜 밥 먹을 때도 되고 배가 고프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딱 두 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5월 9일 경비연화들 대통령 된다. 된다, 된다, 된다. 5월 9일 까막눈아들 대통령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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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자, 오늘부터 여기 와 오신 분들 전화 100통만 해주이소. 100통만 해주시고 그리고 홍준표 그 진짜 보니까 사람 재미있더라 그 소리 해주고 그래서 야, 이 나라 한번 잘 만들 수 있게 잘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인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홍준표 대통령과 여러분께 큰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네, 되겠습니다. 자, 5월 9일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대통령 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해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인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 인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태우 황사당 고문 그리고 황유은 중앙대학교 부총장 두 분이 대표로 잠시 후에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인증서 시민단체 선정 단일 후보 결정을 위한 국가원로 100인의 여론조사 결과와 시민단체 대표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홍준표 후보를 중도보수 시민사회 300개 단체에서 선정했으므로
단일 후보로 선정하고 이에 인정서를 수여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국민이 만들어줄 단일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만들어준 단일 후보입니다. 5월 9일 여러분이 선택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홍준표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5월 9일 여러분이 선택할 이 나라 대통령, 그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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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를 여러분의 손으로 청와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5월 9일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안보 대통령, 서민 대통령 되겠습니다. 우리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서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홍준표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의 안보 대통령 만들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 우리 동대문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우리 동대문의 희망입니다. 허영범 위원장입니다. 여러분.